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밀키트예요. 브레팅 이거 마트에서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샀고요. 녹화를 눌렀고 예,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사진 한 번만 찍고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부대찌개는 뭐 진짜 맛있죠, 여러분. 그죠? 잠깐만요. 이 왜 이래? 내돈내산이에요. 내돈내산 여러분들. 예. 이거는 그냥 다 넣고 끓이면 될것 같아요. 예. 물 좀 넣고 육수 넣고 물 좀 넣고 예. 이제 끓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. 다 넣고 끓이면 되나 봐. 예. 라면살이랑 치즈 빼고 다 넣고 마지막에 이제 라면살이랑 치즈 넣어요. 치즈 빼고 라면살 빼고 일단은 다 넣겠습니다. 육수 사골 육수 부대찌개용 소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. 액체 소스, 액체로 된 소스는요 넣고 좀 저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바닥에 가라앉은 소스가 타요.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체 소스들이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. 이게 가라앉아 있어서 냄비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. 냄비가 가열이 되면서 안에서 타더라고. 참고하시고. 그래서 이런 거, 예.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한번 넣어주시고. 예. 자, 이제 뭐 넣을게요. 넣고 사는 거. 햄 넣고. 부대찌개는 햇맛이 중요하지, 햇맛. 그죠? 햇맛이 중요하기 때문에. 야채. 이거 이제 팔팔 끓으면 됩니다, 여러분. 팔팔 끓으면 되고. 나머지는 이제 끓을 때 넣으면 됩니다. 이거 끓는 동안, 반찬이요, 반찬.
맛있겠다. 깻잎 무침이 해본데? 마트에 샀습니다. 깻잎 무침. 아, 이게 크니까. 시체 볶음. 목이 좀 아플려서. 이제 3분 정도 끓이고, 그 다음에 이 살이랑 치즈를 넣고요. 그러고 한 3분 끓였네. 오, 김치. 냄새 좋다. 사진 좀 찍을게요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치즈도 같이 넣어놨는데, 이거는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위에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고명처럼. 어차피 녹으니까. 요거 이제 면만 다 익으면 끝. 아, 에어컨 들어야겠다. 다행히 오늘은 요리할 때는 좀안 덥네요. 에어컨 켜볼까, 미리? 밥 먹을 때좀 더울 것 같고. 됐고. 짠. 네. 마지막 치즈까지 예, 완벽하게 예, 사진 찍을게요. 자, 여러분, 예, 요거 잠깐만요. 손잡이가 뜨거우니까. 완성. 부대찌개 완성. 이제 먹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우, 맛있겠다. 오늘도 진짜 맛있겠네요. 먹방 맛있겠는데. 녹화 여기까지.